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 추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간헐적 몰입》 조우석 음 라이스메이커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헐적 몰입》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원리, 제로 포인트의 원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창업가이자 혁신적인 기업가, 억만장자 등. 다양한 수식어를 보유한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기업인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억만장자이자 천재 발명가로, 때론 괴짜이면서도 때론 진지한 복합적인 캐릭터를 가진 히어로다.이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로 혁신적인 기업가이지만 기행을 일삼는 일론 머스크를 많이 참고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에게 일론 머스크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은 전기 자동차 테슬라다. 그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이름을 에디슨의 평생 라이벌인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왔다고 밝혔다. 니콜라 테슬라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최고의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전류 개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에디슨과 각을 세웠던 것을 기초로 많은 부침이 있어 그를 일컬어 불운의 천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그가 남긴 말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나의 뇌는 리시버,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핵이 있다 나는 이 핵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천재 발명가답게 그는 놀랍게도 시대를 앞서 우주에 존재하는 지식과 힘, 그리고 영감의 근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냈던 많은 천재들이 테슬라가 말한 핵의 비밀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존 에클스경,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뇌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에너지 패턴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에 지나지 않는다.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라디오처럼 수신장치로 기능한다.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와 같다는 의미이다. 루퍼트 셀트레이크. 형태 발생장 이론으로 노벨상 후보로 회자된 과학자. 두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들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자, 이 얘기도 지금 똑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콜라스 테슬라 이야기와 한번 보시면은 더군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존 에클스 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시대도 다른데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 아,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보는 거죠. 핀반 롬멜 심장 전문의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에는이 정보를 받아쓰고 재생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이분도 란셋의 어그 임사 체험에 관한 연구를 어 게재한 아주 뭐 유명한 의사신 거죠. 자 오프라 윈프리 모두가 잘 아시죠? 세상에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근원과 계속해서 스스로 연결시키면 그 위대한 힘이 자신 안에 있던 에너지와 능력들을 이끌어낸다. 이나모리가조. 여러분 아시죠? 우장춘 박사의 사회이자 일본의 3대 경영의 구루로 손꼽히는 교세라 그룹의 회장이죠 우주의 어딘가에는 지혜의 창고와 같은 장소가 있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창고에 쌓인 지혜를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 혹은 창조력으로 꺼내서 사용한다 에드워드 올비 극작가 퓰리처상 3회 수상한 아주 유명한 작가죠 창조적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온다 나는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나를 찾아온다. 나폴레온 힐. 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저자를 아주 유명하시죠. 아,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아,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 아주 성공철학의 거장이죠. 인간의 뇌는 자연의 거대한 지식 저장소에서 보내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이며 그 에너지를 받아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다. 자, 사이토이토리. 아, 책출함이 추앙하는 작가죠. 우주의 중심에는 매우 거대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과 사람의 마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우주의 중심으로 그 지혜를 찾아가면 된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는 우주의 중심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칼 융, 정신의학자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주우식과 소통이 원활하여 그로부터 여러가지 훌륭한 능력을 얻어낼 수 있다 앞서 에너지 몰입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만물은 에너지와 정보이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고 발산하며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우주만물이 발산하는 주파수는 한데 모여 거대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거대하고 무한한 에너지장인 제로 포인트 필드를 과학자나 정신의학자에 따라 아카식 필드, 양자 홀로그램, 플리넘 형태 발생장,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고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한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개념은 영성가나 신학자들이 묘사하는 신의 개념과도 유사점을 보인다. 영성과나 신학자들은 이를 공, 무, 원니스, 아카샤, 누스피어, 하늘의 책, 영계 등으로 부르며 이에 대한 공통적 묘사가 시공간을 초월해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항상 움직이며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상이한 집단이 결국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사실 인류는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각자의 문화권에서 다양한 용어들로 불러온 것을 알수 있다. 인류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던 것을 이제야 과학이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성과 과학이 서로 만나가고 있는 현시대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분화하는 관점을 넘어서 에너지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달라이 라마 데지먼드 투투 남아공 성공의 대교주, 동물학자 제인구달,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의 노벨 수상자를 포함하여 총 60여 명의 세계적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클럽의 창립자이자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던 과학 철학자 어빈 라즐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인들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공간은 지금도 존재하며. 또 여태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것의 기원이며 기억이다. 첨단 과학 덕분에 이런 통찰의 재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통찰은 21세기 과학 세계의 주된 기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통찰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심오하게 바꿀 것이다. 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마더 테레사에게 상창받은 그에 져서 의식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와 같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란 인간의 의식 자체를 말한다. 우리들 각자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이 개별적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공통의식에 내재한 그것의 근본과 함께한다. 인간의식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천재성의 영역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 특별한 재능에 접속하는 능력을 가진다. 데이터베이스가 담고 있는 무한한 정보는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아무에게나 순식간에 주어질 수 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다. 이 발견이야말로 개인과 인류 전체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본서에서는 이 에너지 장의 이름을 제로 포인트 필드로 선택하고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잠재력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품은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용어와 정의가 독자들이 에너지 패러다임 중심의 간헐적 몰입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대한 좀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를 비유로 들어보자. 만약 우리 각자를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제로포인트 필드는 마치 인류를 모두 연결해 엄청난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있는 유튜브에 비유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적절한 키워드만 입력하기만 하면, 즉, 우리의 진동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의 지혜와 유산이 직결된 우주적 유튜브, 즉, 제로포인트 필드에 접속해서 마음껏 그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명한 기업인, 학자, 정치가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주최 기관인 글로벌 어젠다 의회의 평의원이며, 세계 현인회인 부다페스트 클럽의 일본 대표이자, 경영자와 리더들의 정신적 멘토인 다사카 히로시는 그에 져서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란 한마디로 우주의 모든 것에 편재되어 있는 에너지 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에너지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학에서 언급하는 진공 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공은 말 그대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을 의미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즉 진공의 상태와 공간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은 최저 온도이자 절대 온도 0도, 즉0.0 포인트의 진공 상태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로 꽉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텅빈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인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절대 온도인 영도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얼어붙어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 진공 상태에서 실제로 매우 짧은 찰나의 생명을 반복하는 입자와 반입자상들의 무한히 빠른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양자 진공이라 이름 붙였다. 양자 진공 안에는 거대한 우주를 탄생시킬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데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1cm의 공간에도 현재 알려져 있는 우주의 모든 별과 물질을 이루는 에너지를 합한 것보다 더큰 잠재적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양자 진공 안에는 거대한 우주를 탄생시킬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데 이런 양자진공 안에 제로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이 장에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이 파동으로서 홀로그램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유력한 가설이 바로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이다.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은 우리의 마음이 제로포인트 필드와 양자레벨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포인트 필드에서 에너지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곳에 정보를 보낼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다사카 히로시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지탱하는 세 가지 버팀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 우주의 모든 곳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에너지장이 편재한다. 둘째, 제로 포인트 필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은 물론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감하고 예견할 수 있다. 다사카 히로시는 우리 마음 세계에는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된 제5의 세계인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의식 세계가 있고 그 필드에는 모든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상태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성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린 맥터거트 또한 필드 마음과 물질이 만나는 자리라는 저서를 통해 제로 포인트 필드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한다. 그녀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이 에너지의 바다와 정보를 교환하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과정을 따르며 작용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위대한 천재들은 하나같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우주적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 느끼고 사용할 줄 알았다. 인간에게 뇌란, 사고와 운동, 감정까지 관장하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뇌는 개체화된 인간 너머에 있는 어떤 것, 자연 또는 우주라 불리는 것에 연결되어 에너지와 정보를 받는 수신기라고 통찰한 것이다. 마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인류를 연결하여 한 개인의 지능을 초월하는 거대한 집단지성을 이루어냈듯이. 실제 우리의 뇌도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너머의 어떤 것내 무의식과 초의식 너머의 깊은 우주에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로부터 아이디어와 영감, 통찰을 얻어 이를 자신의 영역에 활용하여 경이로운 성과와 목표를 이루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천재들은 보통 사람인 우리와 다르게 단순히 자신의 작은 뇌 하나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함으로써 더큰 세계를 열어갔던 것이다. 인간 의식 분야의 세계적인 선구자로 손꼽히는 조 디스펜자 박사에 저서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수 있다에 따르면 우리가 대상과 물질에 쏟던 주의를 거두고 에너지와 정보의 초점을 연다면, 즉 제로 포인트 핀드에 연결될 때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 같은 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신이 더 온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제로 포인트 필드와 심장의 연관 관계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되면 심장이 더욱 규칙적으로 박동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이라는 것은 흥분 상태가 아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라면 뇌 역시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될 때 우리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 제로포인트 필드에 연결되었을 때의 나는 평소에 알고 있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띈다.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자신은 자각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평소와 다른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단순한 집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몰입과 합일의 단계에 이르러 제로포인트 필드에 온전히 연결된다면 우리는 평상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게 된다. 평소 생활할 때의 뇌파 상태인 베타파 영역을 벗어나서 창의성 발현이 용이해지는 알파파의 영역을 넘어 세타파, 델타파, 감마파 상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자율신경계와 연결되는데,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 뇌, 몸, 에너지장의 일관성과 온전함을 더하면서 질서와 균형을 되찾아주며 몸의 모든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일상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초우식 상태로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로 포인트 필드의 시공을 초월해 홀로그램 구조로 저장된 모든 정보와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마음이 초우식 상태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직관과 동시성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잠재력,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인 것이다. 앞서 노벨유학상 수상자 존 에클스 박사와 세계 전제 니콜라 테슬라가 말하듯. 우리가 마치 라디오 수신기와 같은 존재라고 비유해보자. 라디오에서 클래식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면 이에 동일한 진동 주파수를 지닌 클래식 음악의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제로 포인트 필드의 진동 주파수를 맞출 때 영감과 정보와 방대한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게 된다. 같은 원리로 간헐적 몰입을 통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 잡힌 리듬과 박자로 우리의 생체 에너지의 리듬과 박자가 제로 포인트 필드의 리듬과 박자와 일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지나치게 애를 쓰지 않아도 삶이 저절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최고의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제로 포인트 필드에 주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내 안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간헐적 몰입의 궁극의 목표다. 우주 만물이 에너지와 정보이고.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와 정보의 근원인 제로 포인트 필드가 존재한다면 결국 어떻게 이 제로 포인트 필드의 깊은 차원으로 연결되어 영감을 받고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궁극적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간헐적 몰입을 통해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제로 포인트 필드에 조율하여 우주와 자연의 에너지의 흐름에 맞추어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그 잠재력의 한계까지 확장하며,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 자, 여러분, 오늘은 간헐적 몰입에서 제로포인트 필드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인류의 여러 현인들이, 또 영성과 과학자를 통틀어서, 그리고 또 여러가지 사업가와 방송인과 작가와 성공하게 거장까지 이렇게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강력한 가설로 등장한 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와 함께 연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장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주 만물은 에너지와 정보이고 그리고 에너지의 와 차원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의 근원이 되는 제로 포인트 필드가 된다. 이것이 책춘함이 정리한 양자 물리학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그 에너지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좋은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그리고 리듬감 있게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성장시켜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정말 궁극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제로 포인트 필드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도 하고 이제 편안한 휴식도 취하고 나의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좋은 취미 활동들을 하는 것. 그 리듬과 그 삶의 박동을 그 가슴 뜀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되게 하는 아, 정말로 일상적이지만 깊은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 볼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 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두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